형들이 이제 마음은 아이돌인데 이제 몸은 이제 40대가 넘어가지고 나이가 드는 모습이 점점 보이니까 그것도 제 마음이 좀 아파요. 너는 나이 안 먹을 줄 알아? 그런 얘기 자체가 나이 먹었다는 얘기야. 뭐가요? 넌 나이 안 먹을 줄 알아? 지원이도 참 나이 들었네. 저런 말을 하다니. 근데 아직도 어린이처럼 투닥거리고 두 명 이상 모이면 진짜 유치한 걸로 써요. 내가 맞네, 네가 맞네, 이러면서 한 시간, 두 시간 넘어가는 게 그게 제일 큰 제보입니다. 유치하게 싸운다. 와우, YZ. 아, 멋있다. 안 늙어. 어, 수원 씨. 수원이가 수원 오빠. 시간 약속을 좀 잘 지켜요. 어. 재진이랑. 아무도 없냐? 어우. 어, 생각보다 빨리 왔네? 생각보다 빨리 왔네? 한겨울이야? 양털에 입고 왔어. 오자마자 바로 억지적이네. 너 뭐 들어시다? 이거 한쪽 여기 이렇게 긴 거? 어? 기억나지? 양말인데. 양말에 그냥. 아니, 땡기지 마시고. 아! 애기들이야. 아, 중학생이야, 진짜 중학생. 저 맞는 애가 형이에요. 저 맞는 애가 형이에요. 그래요? 제대로 애가 형이에요. 제대로 애가 형이 아니에요? 한 살 형이에요. 한 살 형. 4학년 1반, 4학년 2반. 아니, 그냥 얼마나 긴가 보게. 아, 봤잖아. 나도 손 넣어보자. 처음에 만났을 때는 눈 보자마자 일단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일단 보고 나서 의상 쪽에 문제가 없으면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처음에 만났을 때는 기분이 안 좋으신 건가 매니저들끼리 심각하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지나다 보니까 형들만의 인사법이더라고요. 누가 봐도 둘 다 의상 별론데 누가 누구 의상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. 화면이 없는데 여기서도 싸우시네.